잠깐만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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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어? 왜 저 휴대폰, 저거 안 터지지? 한 번만 더요. 하나, 둘. 저놈. 내가 말 들었으니까 나중에 전화 주시면. 잠시 한 번 더 뛰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저도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역사가 그러니까 왕산 스행의 마다르님이 이제 공호부예요. 아 그렇습니다. 공호부. 아, 그 지금 이어른이 87이에요. 89. 89인데 그 89년 말에 외가 어디 처음 죽으셨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그러니 지금 평생 원이 뭐냐. 자, 여기서 항일 운동하고, 뭐, 망명을 하셔가지고, 만주로, 러시아로, 또 카자흐스탄으로, 우즈베키 사시다가 귀하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할아버지는 잘 내셔줬고, 아버지, 어머니, 또 흔적을 앞에 기아에다가, 조그마하게 옆에라도 해서 보국당에 안치하는 게 평생 원인데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이러한 어른들이 알게 됐으면은 나라가 됐겠습니까? 그러니 또 후손으로서 아버지, 어머님을 고국당에 매시고 돌아가신 게 원인이 무슨 힘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말, 이, 처녀로 사세요. 그리고, 러시아로, 카자흐스탄으로, 또, 우즈벡으로, 또, 동상에 걸려가지고, 발도 제대로 못 쓰시고. 그래, 홀로, 어른들만 생각하고 사시는데 돌아가시니까 전에 그거라도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120주년 정도 34만원 오늘 훔치셨어요. 아, 그것은, 뭐, 저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나 군부시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교수는, 국가가, 과거 역사를 되도록 보면서, 다시 나라 잃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누님은 어떤 바람을 가지고 누님, 앞으로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같은 독립유공자가 계셔서, 오늘 같은 이런 행사에 오셔서, 앞으로 어떤 희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소감이, 여기 오신 소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아버지 지난 역사랑 이렇게 기억하고 잘 해주고 모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도 어제 나이 많이 가다가나 앞길을 자르고 하니 앞으로도 우리 저 자손들이 있는 게 뿌리를 잊어버리지 마는 게 여기 어쨌든지 뿌리를 꼽고 싶습니다. 예, 그래 우리 아버지도 그 병만 가고 본장도 가고 그래 자기 아버지 곁에 그 여기다가 좀 발표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주에 이렇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드릴 여지도 없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금년이 을비년 어니 의병을 일으켜 가지고 처음 시작한 한 게 바로 이주갑이죠.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고유제도 지내고 학술 강연회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오늘 날씨가 받쳐주질 못해가지고 뭐 저도 불편합니다만 오신 어른들이 아주 불편을 많이 겪겠으라 생각되고 죄송하기 딱 그게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만큼 덕을 못 쌓다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나 생각 들어서 미무스럽 게 짝이 없습니다. 저 기념관은 기념사업회는 시에서 할 일을 위탁받아가지고 대행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장을 지어달라고 5년 전부터 참 간청을 했는데 금년에 저 설계는 완전히 됐는데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오늘 반가운 소식인데 오늘 도의회 부의장 윤창우 부의장이 와서 얘기가 도비 2억이 한번 영달이 됐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끈은 구미시에서 뭐 금년 추경에 아마 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당이 지어졌으면 사당에서 제사를 진행한 게 마땅한데 자 사당이 없으니까 설단을 해가지고 제례를 올릴까 하다가 설단보다는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 앞에서 드리는 게 안 맞겠느냐 생각 들어서 산소 앞에 묘정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묘정에서 제사 지낸다면은 어떤 식으로 지내야 되느냐. 저 한참 고민을 했는데 역시 묘정이니까 일반 묘사 형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를. 그래서 홀기를 찾아보니까 율곡가의 저 묘사 홀기가 제일 간편합니다. 그걸 취해가지고 조금 손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삼원관을 소개드리면은 이 김해허 씨의 왕상가가 원래 옛날부터 그 미소의 그 근기 유학하고 그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미소 선생은 또 한강 선생의 제자입니다. 한강 선생의 제자가 한 300여 명 되는데 참 양천서 유독 내려오셔가지고 그 수학을 했어요. 그래서 한강 선생 집에 대표되는 정근용 선생을 초원을 모시고 또 미수 선생의 후손으로 허연 선생을 아흔을 모시고 또 이제 왕산의 증조부가 태초당이라고 계당 선생의 문화예요. 그래서 서예 선생의 후손인 유시창 선생을 종원으로 모시고 그래서 연원가의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예와 그 축가는 요새 한참 영남 저 유림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활동하는 낙인계 김교원 회장이 집례를 하고 또 상주문화원 부원장인 금중현 부원장이 독고유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이왕에 말씀을 드릴 것은 저 홀기를 옛날식으로 원문만 할 게 아니고 많은 분이 저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문을 읽고 하나하나 또 해설을 달도록 그래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유문은 뭐 우리 유림에서 하자면은 한문으로 그래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많은 분이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국한문으로 우리말로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했고, 또 오늘 고유문에 보면은 연도와 날짜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양력으로 했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그런 점을 저 양해를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시에서 하는 거 위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육아에서 하는 접빙계획 하는 그 예를 다 따르지 못합니다. 그 예가 좀 소홀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소홀하고 저 예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마이크를 집례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월묘거 이주갑기념 고유제 분정 초안관 아현관 종안관 축검중년 전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내 김교은 집사 김낙후 정상열 전자 김현조 원 을미 4월 29일 행참신내 신을 맞이하는 예를 올리겠습니다. 헌관 이하계 모의전 서리에 헌관 이하 모든 참재관은 의관을 단정히 하고 추모 모실 자리에 차례로 서시오. 헌관급 제재관 참신재배 헌관 이하 모든 참재관은 두 번 절하시오. 예. 예. 평신 몸을 바르게 하시오. 축급 제지입사 예 관세예 축관과 집사자는 물대하 있는 것으로 가시오. 관수 손을 씻고 세수 수건으로 닦으시오. 곽 취위에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오. 행 광신내 신을 모셔는 예를 올리겠습니다. 초헌관 위 관세이에 초헌관은 물대하 있는 곳에 가시오. 관수 손을 씻으시오. 세수 닦으시오. 예 향안전 그 건강한 향로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 앉으시오. 분향
건관한 향을 서르시오. 삼상향 세 번 나누어 지피시오. 집사자 작주 집사자는 술을 따르시오. 내지의 삼처 건관은 술잔을 받아 땅에 세 번 지우시오. 일어나시오. 소태 재배 뒤로 조금 물러서서 두 번 절하시오. 배 흥 배 흥 평신 몸을 바르게 하시오. 인강 복이 건관은 내려가서 본디 자리로 돌아가시오. 행초원에 첫 번째 잔을 드리는 예를 올리겠습니다. 초원관 예 묘의전 괴. 초원관은 묘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 앉으시오. 집사자 작주. 집사자는 잔을 가져와 술을 따르시오. 전자 술잔을 올리시오. 진, 어적, 전적, 육적, 전적. 집사자는 잔을 받아 올리시고 적을 올리시오. 축진 초원관지자 동양괴. 축관은 초원관 왼편에 나아가 동쪽을 향하여 아니요. 무릎을 꿇어 앉으시오. 축관 이쪽으로 오는 게 맞아요. 모든 참재관은 부복하여 주시고 주변에 계신 분은 묵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추 왕산 선생 왕산 선생 권리 의도 제주가 뛰는 품어 보입니다. 우우 세차 양열리 4월 29일 우학정근용은 13도 창의대장 황산허선생께 감히 아뢰옵니다. 선생께서는 가장 혼돈할 때
어디언니의 이지가에서 등장하시었습니다. 1895년 을미연에 모시해의 변고가 발발하자 통감부를 공약기로 의하셨습니다. 1899년 칙령으로 본구단 참봉에 황을 입어 한로에 나가신 지 5년여에 종이품 가선대부 미선성 등으로 성차하셨습니다만 난로 심해만 가는 만행을 좌시할 수가 없어 조목조목 경문으로 부탄하시다가 추억되시고 이어서 사직하셨습니다. 이에 선생은 창의군을 투합하셔서 군사장에 추대되셔 통감부 공약과 서울 탈환 작전으로 정예 300을 선발 솔병하여 동대문박 32허의 청량리에서 구속부대를 기다리던 중 군병대의 기습을 받아 군마부정으로 일단 퇴진하셨습니다. 다시 전국규모로 세월을 정비하셔 13도 창의신을 구성하고 대장에 추대되셨습니다. 이에 경기도 포천 등지에서 항전하시고 2차 서울 탈환 작전에 앞서 주한외국공사관에 공문을 건네 합법적인 항의전쟁임을 선포하시고 계획하던 중 헌병대의 기습을 받아 피포되셨습니다. 경제에 앞서 헌병대선 선생에게 예수님 면목을 구실로 독경을 이겨나려 하자 선생님께서는 국민의 혼은 마땅히 하늘로 올라가고 꼭 지옥에 떨어지면 아직다 하더라도 분기하셔서 추구로 황은에 보답하고 살신으로 승인하셨으니 모든 선비들의 귀감이셨습니다. 이러한 살신 선비들의 모습은 제자 박상진의 광복군 한량이며
해외 많은 단체의 항일운동 그리고 안중근 의거 등에 입고이 되셨습니다. 예, 저희들은 선생께서 유년시절 호연지기를 기르시던 압산 둔덕에 2009년 기념관을 건립하고 유택을 함께 모셨습니다. 금년은 마침 선생께서 의거하신 걸미 이주갑을 만든 해인 동시에 한신 160년이 되는 해인지라 이를 기념하는 학술 강연회에 앞서 비록 간략하오나 청작과 포회로서 삼가경건이 보유하옵니다. 제재관 괴건 병신 모든 참제관은 일어서시오. 몸을 바르게 하시오. 초원관 소태재배 초원관은 뒤로 조금 물러서서 두 번 절하시오. 배 흥 배 흥 병신 몸을 바르게 하시오. 인강 보기 본디 자리로 돌아가시오. 집사야 철주하여 주시오. 194 두 번째 잔을 드리는 예를 올리겠습니다. 어은관 예 관세예. 어은관은 물대와 있는 곳에 가시오. 관수 손을 씻고 세수 수건으로 닦으시오. 예 모의전 괴 건강한 묘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 앉으시오. 집사자 잣주 집사자는 잔을 가져와 술을 따르시오. 전자 혼자 가시고 좀 혼자 가시고 집사자는 잔을 받아 올리시오. 전적 집사자는 적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적을 받아 올리시오. 이어서 두 번 절하시오. 예. 흥. 예. 흥. 병신. 몸을 바르게 하시오. 인강 보기 건강한 내려와 본디 자리로 돌아가시오. 집사자는 철주하시오.
행종하는데 마지막 전화를 드리는 예를 올리겠습니다. 종원관 예관세이 원수 손을 씻으시오. 세수 수건으로 손을 닦으시오. 예, 묘의정은 괴. 권관은 묘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 앉으시오. 집사자 작주. 집사자는 잔을 가져와 술을 따르시오. 권관은 잔을 받으시고 헌작하시고 잔을 올리시오. 전주역 집사자는 적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헌관은 복 집사자에게 다시 드리시오. 올리시오. 종원관 은소태 재배. 종원관은 뒤로 조금 물러서서 두 번 절하시오. 예, 흥, 예, 흥, 평신. 흥관은 인강 도기에. 흥관은 내려와 본디 자리로 돌아가시오. 집사자는 철주하시오. 조안관 이부 고쳐 노이전 괴. 소원관 묘의 앞에 들어와 무릎을 꿇어 앉으시오. 집사자 정저. 집사자는 수저를 바르게 놓으시오. 세 번 두드리면서. 국궁 제재관 전부 모든 제재관은 부복하여 주십시오. 병사는 그냥 묵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궁 제재관 개부복. 헌관이와 참재관은 문을 굽히시고 엎드리시오. 죽은 조금 있다 소삼성 희음삼성 해주십시오. 어흠 어흠. 축소현 삼성. 축관한 잠시 후 작은 소리로 엎기침 세 분을 어흠 어흠 해주십시오. 오흠 병신 하시죠. 집사자는 순례를 내려놓으시오. 행사신례. 신을 보내는 마지막 예를 올리겠습니다. 건관 이하 개 사신제배. 예. 흥. 예. 흥. 평신. 몸을 바르게 하시오.
온 충무원 FL 예가 다 이루어졌음을 고하시오. 추모제를 마치겠습니다. 출찬. 네. 아니 그 헌작 예, 이 자리에는 왕산 선생의 친손이 오셨고 종손 외손들 여러분 유숙들이 오셨습니다. 예, 저 헌작 하시고 싶은 분은 헌작식 헌작 하시고 예. 단을 일하 그건 누가 났습니다. 손녀이십니다. 물어 앉으시죠. 다리가 편차서 동상으로 인해서 예, 예. 다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저는 앱을 해야 되는데 묵념 하시겠어. 지금 내려가시면은요 기념관 2층에 시청학실로 가시면은 11시에 학술 강연회가 있습니다. 예, 아니, 아니, 우리 예, 예. 축관 갔나? 그래서 몸이 안 나간 좀 미안. 왕산 선생의 맏아들인 허학 선생님께서는 하빈 묘골에 있는 박신의 집으로 장가를 오셔서 저희 고모님께서 왕산 선생의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네. 왕산 선생님의 기념관에 있는 유품들은 자손들이 망명하면서 허학 선생님께서 처가의 모든 유품을 남겨놓게 됩니다. 네. 그 후에 해방이 되어서 그 유품들을 허신의 가문에 전달되어서 왕산 기념관에 비치하게 되었고 네. 처가에서 그 유품들을 보관하면서 일제 압박에 불안에 떨면서도 잘 보관을 해서 전달하게 되었고 그 유품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인에게 발각이 되었다면 저희 집안 모두 멸족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어른들이 보관해서 전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일들은 지금 일본으로부터 여러 가지 식민지에 대한 죄의식을 갖지 않는 이러한 시국에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전파되어서 후손들이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왕산 선생의 장자 허학 선생의 처조카 됩니다. 아, 네. 전 광역시 의원을 한 박동규 의원입니다. 아, 동자, 금자. 예. 동규. 동자, 금자. 예.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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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으로 올라가십시오. 회복 후에 이를 반드시 상황한다는 진표로 구표를 발행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위로하는 어진 마음에 의지 않았다. 일진은 선생에게 무장해제, 투항을 권고하지만 이를 이런 지하에 거절한다. 도리어 부하들을 서울에 잔입시켜 조선의 국권 회복과 일제 침탈의 중단을 요구하는 30여 개의 요구 조건을 통감부에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포천에 있는 그의 은신처를 탐지한 일제 헌병대의 급습으로 1908년 6월 11일 그만 체포당하고 만다. 체포된 왕산의 신문을 담당한 사람은 당시 헌병사령관이었던 아카시 모토지로였다.
박하시 문통수로는 헌병 경찰제를 도입하고 일제의 통치 기반을 조성한 공을 인정받아 후에 대만 총독까지 지낸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신문 과정에서 허위의 고매한 일품과 강직한 선품을 간복하여 왕선을 국사라 칭하며 존경했고, 심지어 이토 히로 부부에게 청해 선생의 군용운동까지 벌였다고 전해진다. 다음은 아카시 모토지로가 그의 회고록에서 선생에 대해 평한 내용이다. 몇 백, 몇 천의 의병장 가운데서도 연력과 성망이 뛰어나고 한학의 조예가 깊으며, 특히 역학의 발가 중민의 섬기는 바 되어 이르기를 선생의 경칭으로 대한 사람이다. 이처럼 왕사는 신문과 재판 과정에서 적군마저 감화시킬 정도로 당당함과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 의병을 일으키게 한 것은 누구며 대장은 누구냐? 의병이 일어나게 한 것은 이토 히로부미요. 대장은 바로 나다. 어째서 이토 히로부미라 하느냐?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를 뒤집어 놓지 않았으면 의병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의병을 일으킨 것이 이토 히로부미가 아니고 누구겠느냐? 그러나 결국 왕사는 교수형을 선고받고 1908년 9월 27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집행된 첫 번째 사형 집행이었다. 이렇게 일생 동안 구국의 일념으로 항일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왕사는 54세 일기로 그 파란만장한 생을 마쳤다. 그러나 그의 용맹과 구국 충정의 마음은 오늘날까지도 그 빛을 잃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안중근의 다음과 같은 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생의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허위와 같이 온몸으로 충성을 낸 용맹의 기상이 군포 2천만 명에게 있었더라면 오늘의 국가적 지옥은 없었을 것이다. 안중근의 평처럼 국가적 지옥을 싣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에게 왕선의 삶은 큰 모범이 되었다. 실제로 선생의 순복 이후 왕선 일가들과 후학들은 만주로 망명하거나 국내에 남아 계속해서 조국 광복에 헌신하게 된다. 이는 의병운동의 중심인물이었던 왕선 허위가 의병운동의 변형인 독립운동, 나아가 한국독립운동사 전체의 큰 뿌리이자 정신적 모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왕선 허위 선생의 거룩한 희생과 순국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뜻깊은 자리에 참석한 인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원 군미부시장 참석하겠습니다. 윤창욱 도의원, 우리 사당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묘정에 참석했다 급한 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미시의회 허복 김상조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아태훈 군미문화원장님. 예. 그리고 오늘
우중에도 묘정에서 집례하시라고 수고하신 다섯 원진 네 분, 그리고 집사 세 분, 또 항상 기운 김교홍관은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아, 그리고 유족으로서는 장손 허경성 씨 네 분 있습니다. 그리고 손녀 허로다 씨, 몸이 불편한데도 오셨네요. 예. 그 외에 방계 가족 많이 오셨습니다. 영조 대장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박동교 대구 시의원님. 예, 그렇죠? 예. 아, 그 외에 뭐, 방계 가족들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한 양해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오늘 행사에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축전이 왔습니다. 김관룡 고지사 그리고 김태현 국회의원, 심학봉 국회의원이 오늘의 행사를 축하하고 여러분의 근성을 기원한다는 축전에 답지되었습니다. 박수로 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일일이 손을 들이지 못한 양해해 주시고 다음은 최종은 부시장님의 한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입니다. 오늘 남유진 시장님은 중앙부처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대신해서 나타난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비도 이제 4월의 마지막 자락에서 아마 이 봄을 작별하는 비가 아닌가, 여름을 맞이하는 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꽃비다, 4월의 꽃비를 맞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게 돼서 날씨가 궂은 게 아니고 오히려 꽃비가 오는 좋은 날씨다 이렇게 해석하기 달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날씨를 맞이해서 우리 광산허의 선생의 고결한 정신이 깃든 이곳에서 고유제와 세미나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원래는 왕산허의 선생께서 1896년 을미어병을 일으키신 지 2주갑이 되면서도 또 단신 160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해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교홍 왕산기념사업회 이사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경량 각지에서 이제 먼 걸음을 해주신 우리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먼 길 말하지 않고 오신 왕산 선생의 장손 허경성님 네 분과 손녀이신 호로자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일가 친척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유제 봉행을 위해서 해주신 경상북도 구미시의 유림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독립운동사의 대가이시죠.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김희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장님께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산허의 선생은 이 1855년 이곳 임원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의병을 이렇게 일으켰었고, 1908년에는 전국 13개 도의 연합의병인 상의군을 결성해서 민족혼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선생의 업적과 일생 돌아볼 때 항일운동, 이 독립운동의 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은 아마
길이 길이 빛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여 년 전에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국 충동으로 분열이 일어나서 일제의 침략에 대항했던 우리 왕산도의 선생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지 않느냐.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덕택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선생의 고귀한 뜻을 늘리 이렇게 교육시키고 알려야 되고 또 이러한 자리를 계속 이렇게 발전 개성시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후세대에 사는 우리의 소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미시에서도 왕산 선생의 기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약속을 드립니다. 시장님이 서울 가시면서 가서 꼭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왕산 회의 선생의 고귀한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우리 세미나에서 강연에서 우리 김희곤 우리 박사님의 멋진 또 왕산 선생에 대한 투생기 항일 투생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왕산 선생을 추모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멀리서 이런 발걸음 해주신 유림분들 또 예전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기예보를 믿고 미처 준비를 못했던 많은 비가 와가지고 새벽부터 직원들이 나와서 뭐 체막 준비하느라고 해서 좀 정신 나와 방금 같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도 축하의 말씀을 해주실 분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를 하고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연을 해주실 김희곤 교수님은 독립운동사연구소장, 임시정부자로 집현창위원장, 한국근대사 학회장, 경북정체성포럼 운영위원장, 그리고 국사편찬위원 등을 역임 또는 활동 중이십니다. 무엇보다 독립운동사 발굴과 현창에 큰 업적을 쌓으셨으며 왕산문중의 항일독립운동을 비롯 강국군 임시정부 연구 등등 이와 관련한 저서가 100여 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왕돈대학교 교수이시며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획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교수님의 강연을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침에 생각보다 많은 비가 내려서 오시기가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고 오늘 특히 그 재를 지내는데 비 때문에 아주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왕산 허위 선생이 물론 이제 오늘의 말씀드릴 주인공입니다만 이런 자리에 독립운동사를 이렇게 듣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실 테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일어나서 언제까지 어떻게 흘러갔는가 하는 독립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속에서 왕산 선생의 활약을 활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가 평가한다는 말이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속에서 왕산 선생은 어디쯤 있는 분인가 하는 내용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왕산 선생만 생각해서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다 그렇습니다만 다 왕산 선생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큰 산을 보이질 않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 조금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또 하나의 조금 이제 느낌은 한 10년 전쯤에 그때 그 김관용 지사님이 구미시장 시절에 왕산 선생 기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그 이 시의 담당 과장님을 제 연구실로 보내셨는데 그럼 제가 그 계획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와보니까 생각터가 너무 좀 낮고 그리고 뒤에는 벌써 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생가를 복원하는 것은 복원을 해둬도 주변 아파트에 눌려서 좀 어렵겠다. 하지만 이 생가터가 아주 좋으니까 기념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방향을 말씀을 드렸고 기념관은 조금 뒤에 산비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기념관 들어서고 오늘 처음 와봅니다. 와보니까 더 큰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그때만 해도 기념관이 야트막한 산비탈이라 보기가 괜찮을 것 같았는데 아파트가 너무 크게 들어서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념관은 이렇게 짓고 이렇게 전시하고 사업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계획서를 만들어 드렸는데 기념관은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만 거기서 제시했던 사업은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기념관 짓는 데 일단 머물러 있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와서 해봤습니다. 예. 우리 독립운동이란 말을 흔히 씁니다. 한데 또 한편으로는 식민지 해방운동이란 말도 씁니다. 근데 왠지 식민지 해방운동이란 말을 들어보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좀 좌빨 냄새가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식민지 해방운동이란 말을 쓰면서 주로 좌파의 독립운동만 담아서 책을 내고 우리 남쪽에서는 독립운동이란 말을 쓰면서 좌파를 빼고 주로 우파의 독립운동만 담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새 독립운동하면 우파 이야기, 식민지 해방운동하면 좌파 이야기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두 개는 같은 말인데 이 독립운동이란 말은 지금 책 사진을 보시겠습니다만은 한국 독립운동 지 혈사 이렇게 이제 읽는 박은식 선생이 3.1운동 일어난 뒤에 상해에서 낸 책입니다. 그때 책 이름이 한국 독립운동 지 혈사. 요즘 젊은 사람들 보고 읽으라면은 한국 독립운동 지 혈사 이렇게 읽습니다. 한자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그 어른들이 스스로 독립운동이란 말을 사용했고 또 만주에서 독립군 그리고 김구 선생이 이끌던 정당 이름이 한국독립당 그래서 이제 우리가 썼던 용어가 독립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운동이란 말이나 식민지 해방운동이란 말이나 같은 말인데 그러나 저 세계로 나가서 국제적으로 사용할 때는 어느 말이 더 정확하게 쓰이느냐 하면 식민지 해방운동이란 말이 훨씬 더 정확하게 과학적이다라고 합니다. 왜? 식민지에서 해방되자라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식민지 반대쪽에는 어떤 세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짓밟아서 식민지로 만들어서 짓밟고 살아간 나라를 우리는 제국주의 국가라고 부릅니다. 제국주의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 제국주의한테 짓밟혀 살아가는 데를 식민지라고 하지요. 그러면 전 세계 제국주의 국가는 어떤 나라가 있겠습니까? 예, 얼핏 생각이 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면 대개 빨간 점으로 찍혀 있는 나라들이 제국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어서 짓밟고 살아간 나라들인데 제일 먼저 대서양을 끼고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네덜란드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시대를 잠재우는 영국 시대가 옵니다. 근데 영국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러시아, 미국, 미국도 이제 원래 유럽의 식민지였지만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해서 남의 나라를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한테 문호로가 열려있는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의 막내둥이가 됩니다. 대부분은 이 서유럽에 속해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 11개 정도 되는 제국주의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2개, 13개 정도 되는 제국주의 국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식민지의 역사를 가진다는 뜻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다 식민지 해방 투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한국만의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 제국주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나라는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 독립운동을 펼친 나라 중에서 제일 강성을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강성을 가지고 버틴 나라는 제국주의 국가 바로 곁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 바로 곁에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아일랜드. 예,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영국으로부터의 침략을 800년 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 독립운동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늘 라디오를 켜면은 라디오의 뉴스는 딱 두 가지 크게 생각나는 게 베트남 전쟁이고 또 하나는 IRA의 런던의 폭탄 테러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IRA라는 것이 바로 Irish Republican Army라고 해서 아일랜드 공화군이라는 겁니다. 그 아일랜드 공화군이 왜,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라디오 뉴스를 보면 어떻게 신사의 나라에 늘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가, 아일랜드는 나쁜 놈이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 사람한테 침략받은 게 800년이 넘더라는 거죠. 그리고 1921년에 북아일랜드를 빼앗기고 자치정부를 허용받았을 때 여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끝까지 투쟁해서 완전한 독립을 이룰 때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이 IRA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칭송을 받지만 아일랜드 사람들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국주의 국가 바로 곁에 있는 나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바로 곁에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식민 통치 조건이 가장 최악, 가장 나쁘고 그래서 저항도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합니다. 강하지 않으면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독립운동이 제일 강한 나라를 택하라면 아일랜드와 한국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경상북도의 독립운동이 제일 강합니다.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이유도 사실 그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이 노트북을 조금 이쪽으로 한번 당겨주십시오. 이게 리시버가 잘 안 먹힌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접국가에 직접 통치를 받았다. 간접통치가 아니니까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는 거 보면 이게 간접통치입니다. 물론 총독을 파견하고 군대도 파견하지만은 영국 사람을 한 외국인으로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침략국과 식민지 사이가 격차가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항상 한 번도 우리가 일본보다도 문화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성이 제일 강합니다. 그 강한 투쟁성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독립운동의 시기를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는 51년간 1894년부터 이제 왕산 선생이 이야기하는 을미의병이 1895년 이야기에 나옵니다만은 실제로 1896년 초에 들어가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1894년에 안동에서 의병이 처음으로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발상지가 안동이요 경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1894년입니다. 그 이후 51년간. 그리고 지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렇게 쭉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짧고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51년 역사가 쭉 있는데요. 여기에서 빨간 글씨로 왕산 선생 활동기를 표시를 해뒀습니다.
한 사람이 여기서까지 독립운동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독립운동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문학을 한다면은 시문학 하는 사람, 수필문학 하는 사람, 소설문학 하는 사람, 좀 이렇게 장르가 있듯이 51년간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 장르 중에서 제일 중간이, 그러니까 앞으로 25년, 뒤로 26년 딱 중간이 3.1운동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좌파, 사회주의 운동가, 이런 이야기는 허영식 선생처럼 공산주의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하셨던 이런 것은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온 건 이때부터입니다. 딱 이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이때부터 전반기, 후반기로 완전히 나뉩니다. 그 전반기에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의병입니다. 바로 이 의병이 일어나는 시기에 왕산의 활동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병밖에 없었냐 아니라 1904년부터는 계몽운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의병은 당장 일본군에 맞서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고 계몽운동은 아무리 싸워봐도 무기도 열악하고 군대도 열악하고 이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무너질 때 싸워야 할 나라를 지켜야 할 대한제국의 군대 국군이 있습니다. 그 국군은 해산되어 버리고 의병이라는 것은 결국 군대가 해결을 못하니까 만약에 남북전쟁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 국군이 무너져 버리면 민병이 나서야 된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우리나라를 지탱할 수가 없겠다. 그럼 어떻게 할래? 열강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 서양의 문화와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인력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신식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민족 자본을 양성해야 되겠다. 왜? 자본이 붕괴되어서 나라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나라는 존재하는데 국가는 존재하지만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되겠는데 하나는 방법은 전쟁을 해서 지키는 의병, 하나는 새로운 사람을 기르고 또는 자본을 양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몽운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 길 가는 사람도 있는데 둘 사이에는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에는 막상 나라를 잃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 둘이 합쳐야 되겠다 해서 대한광복회 같은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1910년에 나라를 잃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더 이상 무장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만주에 가서 독립군 기지를 만들어갖고 독립군을 기르자. 이것이 이제 석주 이상용 선생이나 일송 김동삼 선생처럼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19년에,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은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릴 때 한국 문제 다루어서 우리 독립시켜다오. 전 세계에 우리가 독립국임을 선언한다. 이게 이제 3.1운동입니다. 전 세계에다 대놓고 우리는 독립국이다. 하고 선언하고 그것을 이제 파리의 강화회의에 김규식 선생이 파견되었을 때 김규식 선생이 가서 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총장, 그러니까 외무부 장관이다. 내가 정권 특사로 왔는데 우리 문제 다루다오. 이럴 때 김규식 선생만 간 것이 아니라 아르메니아 대표도 인도 대표도 전 세계의 식민지의 대표들이 파리 강화회의 앞에서 우리 문제 다뤄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그러나 다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돌으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좌파 독립운동과 우파 독립운동으로 나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연세 많으셨고 옛날에 그 유신정권 시절에 역사 공부를 하셨던 거나 어떻게나 이러다 보니까 좌파가 독립운동 이야기 하는 거 나오면 조금은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우파의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인도주의, 자유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인도주의나 자유주의나 이걸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 용어는 전부 누가 만들어냈냐면 제국주의 국가의 철학이고 이념입니다. 아, 해결 안 되더라. 그래서 계급투쟁이라는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급혁명을 막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아주 간단하게 일본은 일본 그 계급투쟁 이론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소수의 독점 자본가가 분을 다 갖고 있는데 대부분이 무산자 계급이니까 이 무산자 계급이 독점 자본가 계급을 깨부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야말로 계급해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이 20대 젊은 청년들은 해석을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 하면
때려 부수어야 할 독점 자본과 계급은 다름이 아니라 일본이다. 일제다. 그리고 해방되어야 할 무산자 계급은 누구냐? 바로 우리 조선이다. 그래서 계급투쟁 이론을 그대로 민족 해방 이론으로 대입을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2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925년에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질 때 안동 오미마을 출신의 김재봉 선생이 초대 당수가 됐는데, 이 초대 당수가 된 김재봉 선생도 원래는 유림 출신이고, 그리고 서울에서 공부하고 모스크바 회의에 갔다가 아 이걸 가지고 우리들의 독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독립운동은 좌파 우파 독립운동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가게 되더라. 그래서 60만세 운동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게 좌파 우파가 나뉘었지만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좌파 우파가 최초로 손을 잡고 60만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3.1운동은 고종 황제 장례 때죠. 60만세 운동은 순종 황제가 창덕궁에서 죽어서 장례 때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 3.1운동을 제대로 배워도 60만세 운동을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60만세 운동은 조선공산당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 대표가 안동 가곡 가일마을의 권오설이라는 인물이고 김천 계령 동부동 출신의 김단야라고 합니다. 본명이 김태연인데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이옥비 여사도 와 계십니다만 이육사 선생도 사실은 이런 사회주의로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민족시인으로 민족 문제를 항상 최상을 개념으로 두고 여기에 독립운동의 한 이념적 방법을 여기서 가져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51년 동안 독립운동을 펼치는데 그 첫 장에 왕산 선생이 나타나셨던 이 의병은 양반이 지도세력이 되고 농민이 저항주체가 된다. 하지만 열악한 무기, 훈련되지 않은 군사, 그래서 이걸 의병을 가지고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의병은 안동에서 시작해서 1894년, 그 다음 1895년, 1896년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904년부터 중기의병, 그리고 1907년 군대 해산이 되면 그때부터는 후기의병,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돌석의병 이렇게 하면 1906년부터 1908년 사이. 그리고 저기 산남의진도 있고 이쪽에서 의병이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몽운동인데 여기는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의병을 일으키는 분들은 기본적인 사고가 군주사회를 꿈꾸는, 그러니까 우리 황제가 주권을 계속 유지하는 국가를 꿈꾸는 사람들이고 계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공화주의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표현하면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진보주의자들이죠. 요즘 표현하면 좌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의병 하신 분들은 보수주의자이고 계몽운동 하신 분들은 진보주의자입니다. 여기에서 보수 진보는 모두 다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계몽을 해서 나아가려고 했지만 침략해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종속되어 버립니다. 세 번째는 독립전쟁입니다. 이제 아까도 참 비참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한 국가가 무너질 때 국가를 지켜내야 될 것이 국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국군이 재구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은 만주로 망명해서 독립군 기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안동의 그 석주 이상용 선생처럼, 그리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는 그 내앞 마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천전 내앞이라는 마을은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참 잘 아시지만은 그 서울에서 신문 기자가 전화를 했는데 내앞 마을을 이야기를 했더니 내앞 마을로 신문에 났습니다. 아 그렇게 모르는 겁니다. 똑같은 그 하회마을과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마을인데 하회마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내앞마을 아는 사람은 없고 또 이제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내앞마을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 내앞마을에서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하다가 사라진 분이 150명이나 됩니다. 사실은 그 독립운동하다가 망해버린 마을입니다. 그래서 기념관을 그 자리에 세워야 되겠다고 제가 처음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의 역사를 살려내지 않으면 도무지 나중에 역사의 정의가 어디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게 제 가슴에 꽉 이렇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망명해서 그 안동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 한 1,000명 정도가 1910년대 초반에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해서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게 되죠. 거기서 제일 유명한 경학사, 최초의 독립운동 조직인 경학사의 대표가 이상용 선배이고,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내고, 그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내니까 졸업생들을 가지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산속에 모아넣게 되는데, 그 남의 나라에서 우리 군대가 유지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인들 안 그렇겠습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패망했다고 월남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금오산에서 한 일개 대대가 병력이 주둔한다면 우리 정부에서 허용하겠습니까? 그냥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주에서도 우리가 독립군을 기르지만 그들이 공식적으로 군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백두산 서쪽 기슭에 비밀 병령을 만들었으니 그 이름은 백선농장이다. 이름은 농장인 겁니다. 그 장주가 바로 내 앞 마을 출신의 일송 김동삼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경북의 인물들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나 가능하고 1930년대 되게 되면 주로 군사 간부를 기르는 즉 장교를 양성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육사 선생 같은 경우는 바로 1932년에 남경에서 군사 간부 학교 장교로 양성된 분입니다. 우리가 늘 민족 신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분은 장교로 양성된 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잠입해 들어왔고 체포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조선일보 대구지국 기자로 활동하면서 시를 쓰고 평론을 쓰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1940년대 가면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 임박하면서 이렇게 길러진 군대들이 이제 한국광복군,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이죠. 그 다음에 좌파 군대로서 조선의용군, 그리고 김일성도 활약했는 이 동북항일군. 김일성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일성은 가짜인데, 하도 가짜 오래 이야기 들어서 가짜 가짜 그러지만, 김일성은, 이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군대에서 활약한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동북항일연군은 우리나라 군대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 군대입니다. 중국 공산당 군대가 만주에서 만들어졌는데, 1935년, 6년쯤 되면 대개 그 만주 저 넓은 벌판에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1940년대는 1,500명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전사하거나 굶어 죽거나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하바로프스크에 가서 그 국제여단을 내 들어가 있다가 그 국제여단, 88여단에 한 60명 정도 한국인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소련군에 앞잡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게 만주벌판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대부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해방되는 날까지 백두산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아주 거짓말하게 되죠. 이런 것이 처음부터 거짓말이고 실제 핵심은 1934년부터 1939년까지 만주에서 중국 공산당 군대에서 항일투쟁을 펼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건 1936년도에 동아일보 기록에도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김일성은 김정일은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 하바로프스크에서 태어났는데 김정일은 죽는 날까지 자기는 백두산 밀령에서 태어났다고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백두혈통, 백두혈통 하는 것도 다 이제 그런 거짓인데 실제로 김일성이 활약했을 때는 20대 후반의 나이입니다. 대부분 자기 직속 상관도 토하겠고 대부분 1939년이면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토합니다. 배고파서 못 견딥니다. 그 20대라야 지금 특정사 전투를 벌이죠. 수염을 휘날리는 할아버지가 전투 못합니다. 만주에서 특히. 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외교활동은 전 세계에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파리 강화회의 때 김규식 선생을 파견하면서 그에게 이름표를 붙여주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총장인데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선언서에 그때 오등은 자의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느라 해서 독립국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독립국 이름을 뭐로 할래? 대한민국으로 하자. 대한제국으로 망했지만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1919년 4월 11일 날
결정한 국가 이름이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독립할 때까지는 어떻게 할래? 임시정부가 그걸 운영하자. 그 대신에 독립해서 들어가게 되면 정식 정부가 되는 거다. 그렇게 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0년대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와 주로 이제 관계를 가지고, 40년대 되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맞추어서 외교활동을 벌이는데, 카이로 선언이 12월 1일 날 나오는데요. 43년도에 유일하게 전 세계 식민지 중에 유일하게 이 선언에 우리 한국은 전쟁 끝나면 독립시킨다. 그런데 이제 영국이 계속 틀어서 이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라는 단서가 붙는 바람에 이제 일이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열 투쟁이 있습니다. 요즘 그 이제 뉴라이트가 집권을 하면서 뉴라이트에서는 의열 투쟁을 이걸 희한하게 테러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들에게 강의를 할 때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의열 투쟁과 테러가 어떻게 다른가 확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은 9.11 테러처럼 아무 관계없는 누구나 공격하는 겁니다. 그 9.11 테러 때 그 미국의 트윈타워 쌍둥이 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뭐 관계 있다고. 그리고 지하철에 폭탄 터뜨리거나 이런 것은 전부 테러입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열투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침략 책임자 일본 왕, 관동군 사령관, 조선총독, 상해 주둔 사령관, 그리고 침략 기구, 그러니까 조선총독부나 식산은행, 조선 동양척식주식회사, 이런 침략기관을 공격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중국 용어로는 침략을 되받아치는 반침략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중근 선생의 의거부터 시작해서 윤봉길 선생의 의거까지 전부 보면 이게 다 단 하나도 민간인을 공격한 일 없습니다. 오로지 침략기관과 기구에 대한 공격뿐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의열투쟁을 테러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이 뉴라이트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으니까 저는 사실 마음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름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919년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하죠. 대한민국 19년 4월 11일에 나온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은 이거 의회입니다. 의결에 의해서 통치한다. 10조에 보면 임시정부는 국토를, 나라를, 땅을 회복하고 1년 안에 국회를 소집한다. 이 국회라는 단어가 1919년 4월 11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1919년이다. 그런데 요즘 이제 8.15를 광복절 없애버리고 건국절로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요즘 뉴라이트들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국절 이야기는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날을 건국절로 삼자. 요 말의 건국절은 북한을 빼고 남쪽만을 대한민국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저 헌법에 그 영토가 어떻게 되냐?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북쪽까지도 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주 독립을 이룰 때까지는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이 운영을 하다가 48년부터 정식정부와 정식국회가 그것을 운영한다. 이런 체제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을 통해서 근대 자주국가를 만들어내는 정말 보기 드문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제가 이 독립운동 이야기를 이제 30분을 했습니다. 30분인데. 이제 오늘 주인공이신 왕산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왕산 선생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왕산 선생을 다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한번 복습하는 겸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55년에 이제 태어나셔서 형제 네 분 중에 두 번째 형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삼형제가 모두 다 독립운동으로 아주 빛을 발하게 되시죠. 이제 작은아버지와 형님께서 배우고 그리고 그 이 집이 이제 진보로 가게 되었던 그 이유가 이 문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진보 쪽에 아마 꽤 많은 토지를 갖고 계시고 농장을 개척하셨는데 제가 그 옛날을 보니까
그 내압 마을 같은 경우에도 청계 선생이 농장을 막 개척해가지고 그 농장이 저 3층까지 있더라고요. 아주 넓게 넓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노지, 그 이런 노지들을 개간하고 해서 이제 밭을 많이 이루는데, 어쨌든 이 문중에서는 여기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농장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 전장을 점령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날 때 이 진보로 이걸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계도는 밑에 그, 저 전시관에 보니까 이 가계도가 이제 그려져 있는데, 예, 왕산 선생님 형제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 아드님들, 그 사남께서 이, 그 바로 그 윗 형, 승산 허겸 선생의 이렇게 양자를 들였었군요. 그러니까 승산 선생이나 왕산 선생이나 이 문종은 다 같은 집안이죠. 같은 참 형제들이겠죠. 그리고 그, 이 범산 선생 계열, 그러니까 사촌의 이 허발 선생이나 그 다음에 허교 선생이나 다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허길이란 분이 이제 바로 이육사 선생의 모친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시산 산하의 허영식이라고 하는 아주 굴지의 인물이 이제 등장하지요. 여기에는 사위도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이 문종이 모두 제가 언젠가 한번 한 10년은 훨씬 더 전입니다. 한 15년쯤 됐을까요? 그 중국의 그 운남성의 콘명이라는 데, 곤명이라고 하는데 조사를 갔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 미군 공군 부대가 들어와서 일본 공군을 밀어내기 시작한 이제 기지인데 그 광복군 기지 조사를 하러 곤명에 갔는데 그날 우리 저기 조사단의 가이드로 나온 청년이 있어서 그 이름을 물었더니 허머래요. 그래서 허머냐고. 그 당신 원래 집이 어디냐 했더니 만주 어디라고 그랬어. 아니 그게 아니라 조상 옛날 고향이 어디냐고 했더니 포항 근처 어디라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세히 아니 그러지 말고 아버지 할아버지 자꾸 물었더니 바로 이 승산 선생 후손이더라고요. 그 승산 선생 후손이더군요. 그래서 반가워서 그 친구들 이야기 들으더라면 우리 할아버지 옛날에 독립운동 되게 세게 했대요. 그저 세게 했다는 정도가 아니다 하고서 가이드로 온 친구가 그러니까 만주에서 얼마나 이 형제들이 퍼져 살았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던 아주 우연한 기회인데 한 15년 됐습니다. 아주 체격도 좋고 아주 씩씩하게 저희들을 그 안내를 해줬는데 그 기억이 나는군요. 그 허위 선생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처음 발을 탁 디뎌드는 것은 을미의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896년 1월이 되는데 을미의병은 1895년 12월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신년 10월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허위 선생이 일어났던 것은 김산의병이라고 해서 김산해안교에서 일어났는데 사실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관군에 패합니다. 그래서 직지사에서 다시 한번 제기했지만 또 밀리니까 곧 해산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의병 일어나신 것은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아, 이래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서울로 가서 그 신기선의 추천으로 관직에 오르게 되는데 그 1904년 내용, 제가 이제 1904년하고 앞에 딱 붙인 이유는 이분의 활동은 1904년에서 순국하시는 1908년까지 아주 화약 터지듯이 터져 오르는 것이 요 4년 반입니다. 그래서 1904년부터인데 그 전에 처음 관직에 오르시기 시작한 것은 1899년이지만 역사에 확연하게 등장한 것은 1903년에 성운남, 1904년에 중추권, 의관, 통정대부, 평리원, 수반판사, 재판장 서리, 의정부 참찬 하는 이 고위직으로 순식간에 쫙 올라가는 게 이 1904년입니다. 이럴 때 이분이 했던 내용이 그것은 관직이고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냐 관직자로서 관직했던 것은 이야기는 따로 할 필요 없겠고 어떤 활동을 했냐 이분이 딱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이권이 있습니다. 황무지 개척권, 산림벌채권,
광산채굴권 이런 처음 이권이 있습니다. 그 이권을 주지 말자. 너무나도 서울에서 보니까 아는 겁니다. 지방에서야 뭐 이권이 넘어가느냐 넘어가는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자기가 관직자로서 보니까 화폐 개혁한다고 하면서 화폐 바꿔갖고 돈 챙겨 먹는 놈, 화폐를 개혁하면서 일본 화폐로 위주로 가버리는 상황, 이런 그 상황에서 이권이 빠져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 그 국가개혁 10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황무지 개간 반대, 백동화 개간 반대, 일진의 성토문, 이 모두 다가 중앙의 관직에 있으면서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반대 투쟁을 펼쳤다는 것이고요. 1905년이 되면은 관직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사사건건 일본에 돌아가는 이권을 못 가도록 시민운동도 이렇게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일본에서 저 안 되겠다. 제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야시 공사가 허위와 최익현 두 사람을 야 처리해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헌병대에서 면함 최익현과 왕산을 붙잡아서 신문을 합니다. 또 왜 그러냐? 눈 감고 넘어가주면 우리가 뭐 줄 건데. 그러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 하고 여기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잡혀 들어가고 우리 외부 대신은 왜 남의 애국자를 잡아가느냐 하고서 거듭 석방을 요구하지만 그래서 7월 달에 풀려나자 이제는 대한제국의 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미 통감부 설치되어서 주권을 다 뺏겨 가니까 국내 그 정치 행정권을 뺏겨 있으니까 이거 주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이제는 안 되겠다. 확 잡아가지고 강제로 귀향 조치시키는데 그래서 와 계셨던 곳이 김천 지뢰죠. 지뢰 두대리에 와서 두대동에 와서 강제로 유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서울에 놔뒀다가는 일본이 지금 한국을 잡아먹는데 크게 방해된다 이거죠. 그래서 유폐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 이제 갈 길은 뭐냐. 의병을 일으키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정환직이라는 인물도 그 이때 덕수궁에서 광무 황제를 모시고 있던 측근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광무 황제의 뜻을 받들어서 지방에 와서 아들에게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서울의 국권을 우리가 되찾으려면 의병을 일으켜서 서울로 공격해야 된다. 하니까 아들 정용기 의병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정용기 의병장은 죽장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버지가 다시 의병장이 되어서 전투에 나섰다가 붙잡혀서 사형당하는 이 영천 충여동의 이 부자의 이야기가 있죠. 그 이분과 논의도 하고 이강현 선생님과도 논의를 하는 것이 이 1906년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의병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보냅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 드디어 거병을 합니다. 9월 달에 경기도 연천에서 그래서 저기 1층 전시관을 보시면은 그 지도가 있는데 의병은 특성이 어떤 거냐면은 자기 출신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의병에 나서자 하면 누가 따라옵니까? 다 자기 수하 사람, 문중 사람, 같이 공부한 사람, 그리고 자기 처가나 혈족들 이렇게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형은 그 자기 출신 지역을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을 넘어서 의병을 한다는 건 참 힘듭니다. 이강현 선생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지만 남쪽으로는 이 상준 제일 남쪽, 북쪽으로는 저 단양, 제천, 충주 이 일대를 활약하는 아주 큰 인물입니다. 그런데 왕산 선생은 아주 경기도, 강원도 일대라고 하는 큰 틀에서 중앙 무대에서 이제 또 의병을 일으키는 분이라 자기의 영역을 떠나서 활동하신 분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허겸 선생이나 장남도 참관을 하고 철원 우편서, 우편 취급서를 공격하고 아니 뭐 우체국 공격해서 뭐 하겠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편 취급서는 돈을 거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편마차를 공격하는 것이 일이 많습니다.
우편마차는 바로 현금 수송 차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장 헌병이 동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이완용이 왕산성에 체포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전국 인민과 각국 영사관에게 경문을 보내서 우리가 왜 투쟁해야 되는가, 유명한 맞은 전투도 있고, 그리고 13도 창의군을 조직했다. 이건 뭐 호랑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13도 창의 대진소를 만들고, 그리고 13도 창의군이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전투를 벌이게 된 것이죠. 이때 전국에 보낸 글 보면은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니 보다는 온갖 힘을 다하고 마음을 합하여 빨리 계책을 세우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와 창이 분발되어 곧 나아가니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러면 의군을 교합하여 순리에 쫓게 되니 하늘이 도울 것이다. 그런 이제 이 매일 통문을 돌리기도 하고요. 1908년에 드디어 1월 달에 결사대 300명을 이끌고 이제 서울 진격작전에 나섰습니다. 서울 진격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구도가 자체가 이분 스스로가 황제의 근처에서 중앙에서 활약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일본 영사관을 장악하고 쪼아쳐내지 않는 한 안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본 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후속 군대가 없어서 패퇴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도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경기도 파주, 적성, 연천, 철원에서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거는 이제 그 모형이고요. 이때 장면은 왜 왕산이 서울 진공 작전에 나서느냐 하는 이야기를 대한매일신보에 보면은 미리 군비를 신속하게 정돈하여 철통과 같이 하면 진군을 재촉하여 동대문 밖으로 진격하여, 이제 그 대한매일신보의 기사입니다. 그 목적이 어디였느냐? 통감부를 처부수고 항복을 받아서 저들이 맺어놓은 신의협약이라는 것을 파괴하여, 그러니까 통감부 체제를 부수고 우리들의 자주 독립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대한매일신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이제 6월 11일 날 체포되셔서 이 포천의 1동, 2동, 2동 막걸리 뭐 유명한 동네입니다만 그곳에서 붙잡혀서 9월 18일 날 사형이 확정되고 10월 3일 날 형이 확정되어서 10월 21일 날 순국하시게 됩니다. 그 판결문 이 전시실에 있습니다. 이 판결서에 보시면은 이 지뢰의 그 서면 두 대리에 있는 그 왕산은 이 내란 피고 사건이죠. 이름으로 해서 교형에 처한다. 그 교형에 처한다 해서 교수형에 처한다는 이 판결문입니다. 여기 아래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만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 순국된 1호다 보통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 이유는 원래 서울에는 경성 감옥이 있습니다. 경성 감옥이 있는데 의병이 엄청나게 전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크니까 잡혀 들어온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통감부가 서대문 형무소를 새로 신축을 합니다. 그 신축을 해서 문을 막 열고 그 첫 번째 순국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 서대문 형무소가 생기기 문을 열기 바로 전에 경성감옥에서 순국하신 분이 이강연 선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이제 사형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승려가 복을 빌어주는 그런 걸 하려고 하니까 웃기지 말라. 충의의 귀신은 스스로 마땅히 이래나 저래나 하늘로 갈 것입니다. 충의의 귀신인데. 혹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찌 너희 도움을 바라겠느냐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어떻게 할까요? 그 걱정 왜 하느냐? 옥중에서 썩어도 무방하니 속히 형을 집행하라. 이 왕산 선생 돌아가시고서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제대로 치룰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집안은 만주로 망명하시고 그래서 그의 제자인 정말 예제자인
박상진 선생이 이 장례를 치르면서 가슴에 한을 품죠.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갚으리라. 이것이 이분이 대한광복회를 만들고 대한광복회 투쟁을 펼친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문중의 항일투쟁인데 그 장남은 독립의군 또 시민부 활동을 하셨고 형은 집안 이끌고 만주로 망명해서 부민단 초대단장을 그리고 대한독립선언서라고 해서 우리 국내에서 나온 3.1운동 때 선언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선언서입니다. 그래서 투쟁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데 대한독립선언서는 나라 밖으로 망명한 우리나라의 최고급 독립운동가들 39명의 이름으로 나온 것이라서 내용이 아주 확실히 다릅니다. 거기에 김교헌 선생을 1번으로 해서 우리 경북 출신으로는 이 안동의 이상용 선생, 김동삼 선생, 그리고 이 허겸 선생이 그 성함이 들어있습니다. 허학으로 해서 허겸, 이제 허형으로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범산 허영 선생의 허발, 허길, 허규 이 집안의 독립운동. 특히 그 허발에 이 이상용 선생의 손부가 있죠. 허은 여사가 있고. 허필, 지산 선생의 망명과 그 차남 허영식. 이 허영식이란 분은 중국 공산당 북만터비,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동북인민혁명군. 이 동북인민혁명군이 동북항일연군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김일성이 활동했다라고 하는 동북항일연군입니다. 거기에 김일성은 제1로군, 제2군, 제6사 이름이 옛날에 우리들 8로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2군, 제6사 사장 그러니까 사단장인데 김일성이 사단장이면 대단히 크죠? 그런데 그 당시 사장이라는 건 한 200명 정도를 이끄는 요즘 말하면 특전사처럼 유격부대를 이끄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3군 정치부 주임이라는 것은 제3군 정치부 주임은 그 아래에 있는 사장보다는 사실은 더 높은 직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군단장 바로 옆에 있는 정치 주임입니다. 항상 얘기는 공산당 계열의 군대는 이 정치 주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1942년 청풍령 전투에서 전사를 했고요. 허훈의 손자도 의용단 군자금 모집 활동합니다. 이 군자금은 바로 만주의 독립군 기지를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밤에 그리다가 좀 이 순서가 왔다 갔다, 제 손으로 그려보니까 이게 뭐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만, 왕산 선생의 독립운동을 전체를 한번 제가 결론 삼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위정척사라는 말은 승리학적인 질서를 정으로 삼고, 서양에서 들어온 것을 사악하다고 해서 정을 지키고 그 사악한 것을 배척하는 위정척사, 이것이 바로 의병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기본 정신 구조입니다. 그리고 계몽운동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시스템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 유림들이 바라볼 때는 조금 위태위태한 진보적인 것이죠. 그런데 왕산 선생은 그 중간 지점쯤에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주권을 수호하는 운동을 펼쳤다라는 사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맞서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한 지역의 의병, 그러니까 뭐 영천의병이다 또는 의성의병이다 이런 지역의병 정도가 아니라 전국 단위의 의병 전쟁을 머릿속에 그리고 전국에 밀지 메시지 비밀서신을 보내서 의병을 이렇게 하고 본인 스스로도 서울진공작전을 감행했던 분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집안 문중 차원에서 항일구국투쟁을 펼친 인물이다. 그렇게 보다 보면 왕산 흥희 선생의 독립운동의 이야기는 앞서 우리 51년간의 독립운동사를 쭉 이렇게 대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최고급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한 톤도 지나치지 않고. 이런 면은 예를 들자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 이렇게 쭉 남부로 길지 않습니까? 이 베트남은 3등분을 해보면은 그 지역의 특성이 아주 다른데, 베트남 남부 지역, 이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난 거는 거의 우리 의병하고 성격이 똑같습니다. 유림들의 의병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산 선생의 독립운동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최고급 지도자임은 뭐 분명하고, 이 전 세계의 식민지 해방 투쟁을 벌이는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도 왕산 선생의 그 위상은 아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끝으로 제 이야기를 사실 마치겠습니다. 사실 왕산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보자고 할 때 굳이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참 연세가 많으신 분이어서 왕산 선생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나라 사랑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이제 새로운 세대한테 알려줄 것이냐, 이게 초점 아닙니까? 초점인데,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에서는 이제 오늘도 이제 내일 학생들이 돌아와서 1박 2일로 안동의 아이들은 나라 사랑 체험 캠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 1월 달에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선격을 했는데, 그러자면 왕산 선생도 저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곧 착공식을 가집니다. 가지면 대구를 포함해서 모든 시군의 독립운동사를 전시하는 전시관을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0명이 숙박하는 연수원을 갖고 있는데 그걸 두 배로 늘립니다. 그리고 앞 산골짜기를 신흥구간학교로 이름 지어서 아예 독립운동 체험학습장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께 꽤나 걱정하십니다. 이거 맨날 어른들만 듣고 있어서 되겠냐 하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을 가르치는 그걸 길로 삼으려고 하고, 오늘 이 마지막 글자로 떠오르는 허위 선생의 이 나라 사랑, 이것이 결국은 허위 선생의 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차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세대에게 열심히 가르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고 알찬 내용으로 열강을 해주신 김희공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을미 2주간 및 탄신 160주년 기념 왕산 허위 선생에 관한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심 식사가 기념관 뒤편 그 잔디 광장에 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심 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구에서는 오늘 밤 편한 그 기념품을 마련했습니다. 뭐 받아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캐니어스 저게 내 안동 무실 사람입니다. 아, 예, 예. 말로입니다. 예, 예. 뭐 우리 문중 관제로 말내 예. 여러 번 내가 배웠지만은 네. 내가 오늘 예, 인사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버섯 형식으로 버섯 형식으로 또 스승을 높였는데 1층 1층 그래, 누르시면 이분을 그 이분을 그, 그 사람한테 부탁했대. 부탁했는데 옛날에 그 저기 이병주 그냥 뭐 하늘로다 못하고 하늘하고 늘림 사진 찍는다고 일찍이 그러니까 일찍이 일어나는 게 그런데 4시를 말해야겠다 이런데 만약 같은 경우는 그 후계자가 되는 한 후계자가 있다 같으면 내가 지금 예산한 거 그 후계자한테 몇 개 받을 수 있냐고 그렇지만 안 그러면 후계자가 뒤로 신사를 해결 많이 하는 거 그런데 거기 다 해답 없어 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질문 안 해 나는 아 우리 다 이제 뭐 일가신가요, 전부 다? 우리요, 관장님, 다 제자, 다 제자분들이에요. 아, 예, 기념관 제자. 예, 제자. 원장님, 예절은, 관장님. 예절은. 관장님, 아, 관장님, 제자. 관장님이 꿈이 아, 예절은 원장님. 아, 그러시구나. 예절을 키고 있어요, 예절. 아, 그래, 봉사활동 하시네요. 예. 아직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막 섞여 있는 게 네. 가보 공공록이나 뭐 이런 것은 네. 동학을 두들겨 잡던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하고 항일의병하고는 좀 달라요. 네. 동학 이제 이제 선산 상주 이런 지역에서는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1894년에 주던 일이고 네. 가보 공공록의 이야기도 전부 그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안동에서 일어난 가보 의병은 그것보다는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한 네. 태봉에 있던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한 것이었기 때문에 네. 성격이 많이 달라요. 네. 그런데 내한마을 정가에서 했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쪽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예. 그런데 진술 자체는 그 한명수 선생님 하시기를 을미의병 쪽 그쪽 이제 안동 지역은 힘드니까 그때가 이제 1896년 한 말쯤 그때 이제 의병이 힘드니까 자금을 이어 생산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증언이라는 네. 게 언제 하는 거예요?
일단 1896년 그 추정해보니까 6월 말경 안 아니 그러니까 정언이 아 최근에 한 2주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언하신 예. 분이 예. 뭘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예, 다 이제 뭐 조부한테 들었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이야기는 우리가 듣는 수많은 정언들은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정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항상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데 뭐 비를 함부로 세운 자체도 아, 예, 왜곡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잘못 세운 비들이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학문적으로 정리하고서 해야 돼요. 예. 나중 교수님 저 차별 예. 되겠습니까? 예. 나중 안 된 거 하게 되면. 예. 그 우리 저기 예. 학예 연구부장이 있어요. 네. 학예 연구부장이 그런 일을 다 알아서. 아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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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